오늘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수협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주님 안에 거하라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특별히 24절에는 3번, 27절에서는 2번, 28절에서는 1번 이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이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이 짧은 구절 가운데에 이렇게 자주 6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이 말씀의 결론이다. 그리고 말씀의 주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왜 주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해야 될까요? 자, 요한 1서 1장과 2장을 계속 읽어보면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어떤 결론을 이르게 되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자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 자의 차이점이 나와요. 주님 안에 거한 자는 어떤 자냐면 빛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고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은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으로 다니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요한일서 1장과 2장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왜 주님 안에 거해야 될까요? 자, 사도 요한이 또 쓴 성경이 있죠.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에도 주님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해야만 우리의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나 저와 삶의 열매는 영적인 삶의 열매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해야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함으로 성령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말씀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 맨 마지막에 뭐라 하셨어요?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들은 예수님 말하는 거고요. 아버지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앞부분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복음으로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들은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복음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처음 들은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그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니라. 즉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다 라는 거죠. 또 본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왜 사도 요한은 말씀을 강조합니까? 왜 말씀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읽은 말씀처럼 이 당시에 적그리스도, 다른 말로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이 안에 없는 사람은요, 이단들의 말을 들을 때에 그것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를 몰라요. 여러분, 수학을 풀 때 내가 수학을 푸는 방법과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가 틀린 것 가지고 아무리 이것이 맞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린 그것을 봤을 때 틀린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모르면 그 사람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 그것이 맞는 줄 알아. 그런데 내가 진리를 알고 있으면 아무리 강력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단들이 너무 많으니까, 적그리스도가 너무 많으니까 이 말씀이 이 안에 거해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초대교회부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뛰어넘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되며 말씀만 붙들어야 돼요. 어떤 유명한 말씀이 이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유명해도 말씀과 조금 어긋나면 그 말씀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그 사람의 유명세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너무 잘하는 그 능력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때문에 헷갈려요. 헷갈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야 아무리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특징이 나오는데 22절 말씀이에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써있죠.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부인해. 그리고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단들이에요. 적그리스도예요. 자,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인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가 다 적그리스도다.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헷갈릴 수도 없고 흔들릴 수도 없죠. 잠실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있어요. 123층이고요. 높이는 555m짜리 빌딩이 있죠. 뭐죠? 롯데 월드타워죠. 그것이 처음 지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면 너무 높은 빌딩이다 보니까 이게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위성 4대를, 아니 그 이상일 수 있겠어요. 그걸 4대 이상을 가지고 정확하게 수치를 재고요. 정확하게 높낮이를 정하고 기울기를 정해서 정확하게 지어서 올라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이것이 정확한지 삐뚤었는지 모르니까 인공위성으로 정확하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빌딩이 높이까지 올라갔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기서 지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은 어떠세요? 제가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집은 여러분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빌딩들도 인공위성으로 정확하게 만들어내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좋은 책으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인생은 일주일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가 한 달 뒤에 건강할지 건강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게 사람의 인생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살까요?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 인도함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린 정확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며 읊조리며 외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항해술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큰 배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중요한 건 엔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동차도 비싸고 비싸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엔진 때문에 그렇거든요. 차가 좋고 나쁨도 엔진이 중요하니까요. 엔진이 좋을수록 밀어붙이는 힘이 세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고 그리고 안전하게 갈 수가 있죠. 흔히 생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 게 엔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항해술에서 중요한 건 엔진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겠어요? 배의 위치라 그래요. 정확한 배의 위치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바닷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이 배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엔진은 좋아. 엔진이 막 힘을 받아서 막 밀어내. 신나게 갔더니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엔진이 아무리 좋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능력 있게 살아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내가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막상 가보니까 여기가 아니야. 내가 이 땅을 살다가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죽었어. 하늘나라 갈 줄 알았는데 하늘나라 못 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뭐냐. 정확한 방향이 중요한 것인데 이 정확한 방향은 누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안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주님의 말씀이 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계를 잘 못 다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긋나면 힘으로 할 때가 있어. 젊을 때는 막 힘으로 막 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막 부속품이 깨지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하고 막 이럴 때가 많잖아요. 이게 원래 딱 맞으면 힘을 주지 않아도 잘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을 들이지 않아도요. 정확한 방향만 있으면 좀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으면 나중에 가다 보면 정확하게 천국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이것은 곧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세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20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안다.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뭘 한다고요? 모든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본문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이 뭘 한다고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다. 성령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오해가 될 만한 구절이 있는데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뭐 내가 말씀을 읽는데 뭐 아무도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고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고 아무도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는 적그리스도가 많았어요. 이단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내가 가르쳐줄게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왜? 진리는 그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성령이 가르칠 것이니까 아무도 너희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야. 배울 필요도 없는 거야.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고 목사가 설교할 때 잘 들으시고 성경 공부할 때도 잘 들으시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고요. 그 적그리스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뜻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가르친다. 또 하나 나를 깨닫게 하신다. 뭘 가르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가르친다. 그러므로 성령은 어떤 분이냐? 지혜의 영이고 지식의 영이며 능력의 영이다. 이 지혜와 지식과 능력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영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양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죠.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를 가지고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따져요. 내가 좋은 집에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좋은 동네에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가진 것에 따라 행복을 정해요. 내가 이만큼 갖고 있으니 행복하다, 저 사람은 이만큼이 없으니까 불행하겠구나. 또 힘,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행복을 논해요. 나는 위치가 이만큼 있으니까 상위 1%니까 내 밑에 있는 사람은 불행하겠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요 그런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선택에 있어요. 선택. 어떤 선택일까요? 나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오늘 말씀대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 내 선택에 따라 행복이 달라져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지 않나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말씀에 거하는 것, 성령에 거하는 것.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디나 뭐가 돼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느냐 적게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지금 있는 것이 하늘나라가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의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행복은 선택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인 삶을 선택할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금 대조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다 세상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아주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사랑이 있지 않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도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 뭐라고 썼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디에 거하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느니라.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자는, 성령을 선택하는 자는, 말씀을 선택하는 자는 영원히 주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가 뭐겠어요? 신앙적으로 우리는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자, 육신적으로 성숙과 영적인 성숙을 비교해 보자고요. 나이를 먹으면 성숙해집니까? 흔히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을 만나 뵈면 참으로 성숙해요. 그 지혜로우셔요.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막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해안이라고 하죠. 조금 멀리 볼 줄 아시는 것 같아. 왜? 이미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존경스러울 때가 많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충분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 아, 나는 저렇게 늙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성숙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나이를 먹으면 성숙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건 사고를 보게 되면, 예전에 남대문 방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남대문 방화 사건 누가 불지른 거예요? 70대 노인이 불을 지른 거예요. 철없는 아이가 지른 게 아니에요. 그 예전에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보성에서 노인과 바다라고 불리는 연쇄살인사건이 있었는데 젊은 남녀가 배 위에 올라가서 다 사라졌어요. 물에 빠져 죽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죽였느냐? 그 노인 어부가 다 물에 빠뜨려 죽였죠. 그리고 4인조 그 소매치기단이 있었어요. 그 놀라운 건 그 4인조 소매치기단이 전부 다 70대 할머니들이었어. 여러분, 70 먹고 80 먹는다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이 먹는다고 성숙해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성숙이라는 것과 미성숙은 세월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성숙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도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도요, 목사가 볼 때 미성숙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는 뭐냐면 세상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영적인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선택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선택하는 사람은 여전히 미성숙한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게 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선택하여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며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깊이 있는 삶으로 바뀌고 점점 성령의 열매가 하나하나 맺어갈 때에 우린 그분들은 뭐라고 말해요? 성숙한 신앙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인은 무엇이냐? 언제나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는 뭐냐? 결국은 가치관의 차이예요. 가치관.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 것이냐?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가치관으로 살 것이냐? 그 가치관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야. 그런데 내가 성숙한 삶을 살 것인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떤 가치관으로 살겠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은 무엇이냐면 항상 순간성이 있어. 순간적으로 보았을 때 좋은 것들. 즉흥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가치관은 즉흥적이지가 않아요. 순간적이지가 않아요. 영원해요. 보이지 않아요.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어요? 자,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까 읽은 말씀인데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세상으로부터 온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 때 선악과를 따먹으러 원죄가 이 땅에 들어왔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처음 뭐라고 말해요? 선악과를 보자마자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먹음직해 보이더라 했어요. 먹음직해 보이더라가 뭐냐?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게. 순간적으로 봤을 때 먹음직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먹고 순간적으로 먹음직해 보이는 거죠. 선악과가. 또 하나 뭐라고 했어요? 보암직해 보였다. 아니 다시 보니까 보암직해 보여. 아주 이뻐. 멋있어. 그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내가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러운 열매도라. 뭐예요?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뛰어난 자가 되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뭐예요? 이 생의 자랑. 명예, 권력을 갖고 싶은 거죠. 그 선악과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이때부터, 최초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무기로 우리를 유혹한다 이거예요.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해요. 세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유혹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들, 순간적인 것들. 마치 영원할 것 같고 이것이 최고인 것 같이 착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먹음직해 보인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능과 같고 우리의 처음부터 있었던 원초적인 욕구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잘못된 것이냐? 사람이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권력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는 게 잘못된 것이냐? 아니죠.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까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왜 이걸 자꾸 세속적이라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냥 평안하게 식욕이 있으면 먹을 만큼 먹으라 이거예요. 명예욕이 있으면 그냥 욕심 없이 그만큼만 살라 이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에요. 욕심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더 뛰어나게 더 갖고 싶고 욕심이 점점 생겨.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경계하는 건 욕심이에요. 욕심. 사람들은요. 그러므로 욕심이 항상 마귀에 의해서 욕심이 점점 불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선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예요? 영원한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야 욕심대로 살지 않는다. 그래야 건강하게 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육신의 이 욕망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1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속적인 욕심은 정욕은 뭐예요? 지나가되. 그리고 이 세상도 지나가되.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야. 다른 말로 순간적인 거다. 다른 말로 즉흥적인 것이다. 마귀는 이것이 영원하냐 착각하게 만든다.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생명이 유한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젊음도 영원한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이를 먹어봐요. 젊음이 영원할 줄 알았지? 짧아. 지나가는 거예요. 부와 명예도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안 지나가요? 뭐가 안 지나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품에 거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죠.
자,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과 지금 요한일서 이 말씀과 내용은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결국 지나가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영원한 가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본문 17절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뭐예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야. 순간적인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한 거예요. 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들을 대조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키에르 케고르가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거든요. 키에르 케고르가 인간의 3단계를 얘기를 했어요. 실존의 3단계. 첫 번째는 심미적 단계라고 말해요. 심미적 단계. 심미적 실존이라고 말하는데 이 심미적 실존은 뭐냐면 그냥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실존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냥 세속화된 것, 육신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고 욕구가 있는 것들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도덕적 실존 단계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도덕적 실존은 뭐냐면 살다 보니까 내 욕구대로 살다 보니까 내 양심에 맞지 않아. 이게 죄인 것 같아. 내가 잘못됐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입어서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심미적 실존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 도덕적 실존 단계까지 올라가신 분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 도덕적 실존이 영적인 삶을 좌우하진 않는다. 즉 구원받는 데는 아무 유익함이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조금 더 나을 뿐이지 영적인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도덕적 실존 위에 있는 게 뭐냐? 3단계 마지막 단계가 종교적 실존이에요. 이건 뭐냐면 양심의 가책을 뛰어넘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이제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교적 실존의 단계까지 있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3단계인 종교적 실존 단계까지 올라가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곧 무엇이냐? 말씀을 또한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다. 자,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자,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구나. 내가 성령 안에 거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단순하게 말씀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거하라, 1년 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을 안 했지만 기간은 말하지 않았지만 언제까지일까요?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예요. 영원히 거하라 이거예요. 영원히. 1, 2년 거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렇게 거하라. 비행기를 타다 보면 우리가 비행기가 쭉 활주로를 타고 올라가면 기울잖아요. 그때 막 흔들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때가 있어요. 비행기가 어느 정도 고도에 딱 올라가면 항속성이라고 해서 똑같은 속도를 유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안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기내식도 먹고 뭐 물도 한잔하고 화장실 가실 분들은 또 움직이면서 화장실도 가는 거예요. 편안하죠? 그게 항속성이에요. 똑같은 속도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항속성 유지하라. 이거 유지하라. 지금부터 이 말을 듣고 깨달았으면 지금부터 언제까지 계속 유지하라. 이 말하는 거예요. 자, 27절 하반절에 주 안에 거하라 명령했죠. 또 28절에도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명령했죠. 주 안에 거하라. 거하라는 무슨 말이냐면 현재 명령형이에요. 명령. 거하라. 지금부터 거하라. 언제까지? 늘 이 거하는 삶을 유지하라. 이 말이에요. 시편 1편 1절부터 2절 말씀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주야는 몇 시간이요? 24시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이 뭐냐면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것. 읊조리는 게 뭐냐면 길을 걸 때도 중얼중얼중얼중얼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 대라 이거예요. 읊조리는 건 뭐냐면 내가 입으로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되새겨라. 되뇌어라. 주야로. 무슨 말이에요? 유지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삶을 유지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도 현재 명령형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유지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이 충만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공간에 물이 적당히 오면은 적당히 있으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냇가를 건너가는데 내가 허벅지까지 물이 있어도요 걸을만 해요. 근데 물이 내 머리 위로 탁 들어오는 순간 나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거죠. 그걸 뭐라고 말하냐? 그게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이성과 내 의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충만함이라 그래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 명령형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라? 유지하라. 계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유지하라. 받아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함을 계속 받아야 되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계속 받아야 된다. 시편 143편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또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손을 드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가뭄이 있을 때에 예전에는 지금은 뭐 가뭄이 있어도 물이 잘 나오지만 예전에는 가뭄이 곧 생명과 연결되어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 기우제도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뭄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손을 들고 주를 향하여 마른 땅같이 사모하나이다. 즉 기우제를 지낸 것 같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간절하게 비 내려주세요라고 그런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런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여러분, 기도 응답의 원리가 여기 나와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즉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아무나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여 오늘도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